자, 이번 시간에는 에이스 태스크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태스크란 클래스를 배웠어요. 이 태스크란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냐면 하나는 스레드를 관리하는 스레드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지 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레드하고 메시지 큐는 상당한 어떤 연관성을 서로 맺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세 개의 태스크 객체가 생성이 되었어요. 세 개의 태스크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객체마다 스레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어요, 내부에. 어쨌든 간에, 태스크마다 스레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 그 태스크 객체가 두 번째 객체에 푸시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이 푸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스레드는 T1에 있는 스레드가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푸시라는 함수는 우리가 그 태스크 객체에서 배운 것처럼 메시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푸시라는 함수는. 그래서 직접 자신이 메시지를 써버릴 거냐, 아니면 메시지 큐에다 넣을 거냐, 일부는 뭐 쓰고 일부는 넣을 거냐,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이 푸시라는 함수를 상속받아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푸큐를 통해서 그냥 메시지 큐에다 던져넣어 버렸어요. 메시지 큐에다 던져놨는데, 이두 번째 태스크 객체에 SVC가 호출되겠죠. 스레드가 운영이 되니까. 그 내에서 개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스레드가 블락이 되어져 있겠죠. 계속 멈춰가 있다가 이 T1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메시지 큐 들어오면 그때서 이 개큐가 딱 깨어나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된 결과를 다시 세 번째의 태스크 객체에 넘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메시지 큐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원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레드가 두 번째 스레드에다가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요. 곧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곧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누굴 통해서 전달하게 돼요? 이 메시지 큐를 통해서 두 번째 클래스 그 스레드에다가 어떤 요청사항을 넘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 큐는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에 이제 항상 중재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동시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스레드가 그 데이터가 없을 동안은 멈춰가 있는 거죠. 블락이 되어져 있다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레드가 알려줍니다. 야, 일어나서 일해.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이 개큐죠. 그래서 개큐가 블락이 되어 있다가 필요하면은 스레드를 깨울 수 있는 기능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으로 메시지 큐가 그 스레드 스릿의 중재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스레드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이 메시지 큐는 만약에 메시지 큐의 데이터가 제한이 돼 있어 어느 정도 이렇게 쭉그 뒤에서 첫 번째 스레드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많아요. 스레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두 번째 스레드가 걔를 빼가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메시지 큐가 꽉 차버리겠죠? 계속 차서 메모리 용량이 쭉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 큐는 그 내부에 흐름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어느 이상 그 큐에 쌓이게 되면 이풋 큐를 막습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 블락이야. 잠시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을 조절을 해서 뒤에 있는 자신을 빼가는 스레드 쪽에다가 그 기능적인 그 여유치를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지 큐에 어느 이상의 메모리가 차지 않도록 하는 그런 흐름 제어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한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스레드를 깨우는 기능을 한다. 블락이 되어 있는 스레드를 깨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세 번째가 흐름 제어를 한다. 데이터가 어느 이상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하는 그런 흐름 제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T1에다가 데이터를 밀어 집어넣게 되면 T1에서 처리를 한 결과는 T2로 가게 되고요. T2에서 처리한 결과는 T3로 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마치 레이어의 구조 같죠.
우리가 그 네트워크 통신을 배울 때에 7계 층이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그 계층별로 데이터가 쭉 흘러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타고 상대편 데이터를 흘러 들어가서 다시 쭉 레이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구조가 이 태스크의 어떤 태스크 객체의 서로 릴레이션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레이어의 구조처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뜻 보면 노드 구조하고 비슷하죠. 또 T1이라는 노드에서 처리된 결과는 T2의 노드로 전달되어지고 T2에 처리된 결과는 T3라는 노드에 전달되는 이런 구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태스크라는 객체가 굉장히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메시지 큐는 그 태스크 객체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큐와 스레드라는 이, 그러니까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큐는 내부에 메시지 블록에 대한 포인터를 큐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 큐를 배우기 전에 메시지 큐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즉, 메시지 블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메시지 블록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시지 블록에다가 예를 들어서 생성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남겼다. 그러면 그 10이라는 숫자가 전달되어지면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 블록에 대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져요. 데이터 블록이 생성이 되어지고 그 아래에 10개의 버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메시지 블록이 버퍼를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 블록에다가 그 버퍼를 실제 생성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메시지 블록은 내부에 직접적으로 버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블록에다가 버퍼를 관리하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생성할 때 10을 넘겼다. 10을 넘기면 여기가 초기 내부에 만들어진 버퍼가 10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버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버퍼의 크기를 이제 페일로드라고 불러요. 10개가 여기 있는 페일로드가 몇 개입니까? 10개의 페일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 사이즈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메시지 블록에 사이즈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사이즈라는 명령어로 4를 전달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해서 페일로드를 버퍼를 10개로 그대로 유지하고 길이만 4로 줄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4개의 데이터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또 페일로드라 불러요. 그래서 페일로드라는 요 말은 실제로 버퍼가 생성된 이후에 이 데이터 블록이 관심 있어 하는 실제 유효한 데이터의 공간을 페일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페일로드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사이즈라고도 하죠. 사이즈, 그다음 페일로드란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블록 내에 버퍼가 있는데 그 버퍼에서 실제 유효한 데이터의 공간, 그거를 이제 사이즈라 부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0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캐퍼시트라 부릅니다. 캐퍼시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캐퍼시티하고 사이즈하고 페일로드가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동일한 값을 갖는데, 이 캐퍼시티하고 사이즈가 달라지는 순간이 뭐냐면은 이 사이즈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떤 값을 전달하는데 그 값이 기존의 값보다 적은 경우, 즉 기존에 10이었는데 4로 줄여라고 명령을 내릴 때는 별도로 메모리를 복사해서 뭐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이 페일로드 사이즈만 4로 설정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캐퍼시티하고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사이즈가 10이었었어요. 캐퍼시티도 10이었었고. 근데 사이즈를 100으로 해라 그러게 되면, 100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100의 메모리를 이렇게 생성하고요. 여기 있는 값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캐퍼시티와 사이즈를 100으로 설정하게 돼요. 결국은 일반적으로는 사이즈, 그다음 페일로드, 캐퍼시티가 동일한 어떤 값을 갖지만 그 달라지는 경우는 그 어떤 특별 사이즈를 통해서 설정하는 경우에 간혹가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블락 내에는 그두 개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rdptria하고 wrptria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실제 페일로드 데이터, 즉 유효한 데이터들 중에 관심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거에 이제 뒤쪽에다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readptria를 역서부터에서 여기까지가 실제 데이터가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 영역이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공간, 이 사이즈를 length라 부릅니다. length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가 시작되는 위치, 이거는 이제 베이스에 대한 포인터라 부, 이거 베이스라고 불러요. 베이스 내부적으로는 베이스의 언더바라는 그 포인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그 데이터 블럭에 만든 메모리, 전체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그 메모리의 마지막 요거를 이제 엔드라고 불러요. 엔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데이터 블럭에서 실제 그 유효한 데이터의 끝부분이 있겠죠. 이걸 이제 마크라 부릅니다. 이렇게요. 그 일반적으로는 엔드라고 마크가 동일하겠죠. 동일하는데 사이즈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마크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크 또는 엔드라고 이 마지막 데이터를 부른다라는 거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캐퍼시티하고 관련된 거는 엔드고요. 사이즈와 관련된 거는 이제 마크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랭스도 여기 등장하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블락은 이 데이터 블록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 블록을 두 개를 만드는데 이두 개의 메시지 블록이 한 개의 데이터 블록을 서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메시지 블록을 만드는 거를 이제 샬로우 카피에서 그뭐 얇은 복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레퍼런스 카운트는 이제 2가 되어져요. 두 개의 메시지 블록이 데이터 블록을 참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라든지 페일로드 또는 사이즈라는 값은 둘다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그 전체 메모리의 크기도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외에 뭐 내부적인 어떤 그 데이터 블록이 갖고 있는 거는 서로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뭐는 다르냐면은 메시지 블록이 가지고 있는 랭스는 서로 다르죠. 이첫 번째 메시지 블록은 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 블록은 요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rdptria하고 wrptria 서로 다릅니다. 그 소리는 결국 뭐냐면 랭스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블록의 랭스하고 두 번째 메시지 블록의 랭스는 다르지만 그의 사이즈라든지 뭐 캐퍼시티라 이런 요소들은 동일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냐면은 그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와요. 레이어 그 네트워크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그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7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쭉그 7계층을 통해서 쭉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층별로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르잖아요. 데이터는 하나지만 첫 번째 레이어는 뭐첫 번째 위치에 있는 그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레이어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이 메시지 블록은 이 버퍼는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이 랭스를 rdptria하고 wrptria를 서로 달리 가져감으로써 내부적인 연산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블록은
이 네트워크 통신은 특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좀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 기반, 네, 메시지 관리에서도 굉장히 그 메시지 기반, 그 레이어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 이 컨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컨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는데, 컨을 좀 배우고 가서 좀 다시 설명할까요? 이 컨이라는 그 변수가, 그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은, 그 메시지 블락과 메시지 블락을 서로 그 링크드 관계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메시지 블락하고 두 번째 메시지 블락이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 블락은 컨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 블락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서로 링크드 관계가 구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메시지 블락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블락은 서로 동일한 경우죠.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구성할 수가 있죠. 컨을 통해서 서로 하나의 연결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메시지 블락을 만들었는데, 그 각각 관리하는 데이터 블락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데이터를 조합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럼 컴포진 메시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조합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나의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구하라라는 명령어를 그 메시지 블락에다 전달하게 되면 사이즈를 달라 그러면은 이 메시지 블락은 누구의 사이즈를 주냐면 얘의 사이즈만 딱 줍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 블락에 대한 사이즈를 줘요. 근데 토탈 사이즈를 달라라고 하게 되면 토탈 사이즈를 달라 그러면은 이 메시지 블락은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 블락에 대한 사이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컨을 방문해 가면서 컨을 쭉 방문해 가면서 그 컨이 모두 관리하고 있는 메시지 블락에 대한 사이즈를 합하게 됩니다. 데이터 블락에 대한 사이즈를 합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토탈이라는 명령어가 들어오면은 아, 컨 관계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 블락이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 블락에 대한 사이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내부에 메시지 블락은 그 변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next하고 preview라는 이름의 그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변수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게 이제 대표 사용되는 영역이 메시지 큐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메시지 큐는 메시지 블락을 그 링크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녀석이 메시지 블락이 요 메시지 블락이라 그러면은 next 하게 되면 다음 메시지 블락을 의미하게 되고요. 또 next 하게 되면 다음 메시지 블락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링크드 관계, 즉 자료 구조를 형성할 때에 메시지 블락에 있는 next하고 풀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링크드 관계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컨을 통해서는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는 이 컨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인 거고요. 이 데이터를 자료 구조에 사용할 때는 next하고 prev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 구조를 할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구해라라고 토탈 사이즈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이 next preview를 조사하지는 않아요. next preview를 조사하지 않고 오직 뭐만 조사하냐면은 하나의 데이터 컨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 사이즈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단순 데이터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메시지 블락이 조합 데이터인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데이터는 단순 데이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메시지 블락에 대한 포인터를 테일이라는 것을 보관하고 있고 첫 번째에 대한 포인터를 헤더라는 데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메시지 블록은 내부에 이러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링크드 구조를 통해서 자료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컨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조합형 데이터를 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랭스가 가지는 의미, 랭스가 가지는 의미가 여기가 랭스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만들어진 버퍼의 크기는 이제 그 캐퍼시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 만들어진 버퍼의 사이즈는 캐퍼시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캐퍼시티에서 실제로 관심 있는 영역, 실제 데이터 블록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을 사이즈라고 부른다, 또는 페이로드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블록과 메시지 블록은 그 이렇게 컨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동시에 이 데이터 블록이 된 거를 내부에 참조 형식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메시지 블록이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참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의 고유한 데이터 블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에 대한 부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세히 메시지 블록에 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